현재 소울님은 어떤 영혼의 나이인 것 같으세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큰 그림으로 이번 생의 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달다운명 정해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이나 구절에서 얻게 된 사유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책은 롭상람파의 가르침이에요. 정신세계, 영적세계, 신비학의 백과사전이다 라고 할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사유하게 하는 대목이 많은 책인데요. 6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세 권의 책을 이한 권으로 모아둔 책이에요.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을 종종 소개하게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대목은 페이지 41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펴고 읽어볼게요. 지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사람은 종종 가장 불운한 부류의 인간들로 여겨진다. 마지막 삶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운이지만, 겉모습만 보면 청소도 필요하고, 이사도 다녀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음 생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충분한 몫을 취하는 것이다. 죽은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전의 고통은 오히려 기쁨으로 탈바꿈 되리라. 롭상람파의 가르침 418페이지에 있는 내용 일부인데요. 지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먼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영혼의 나이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소울 에이지입니다. 이 개념이 저의 타로 상담의 관점을 확장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소울 에이지, 영혼의 나이는요, 우리는 이 지구에 경험을 통해 그리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 왔고 그 성장을 마치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간다 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요. 종교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단계의 영혼으로 나뉘는데요. 유아기 영혼, 인펀트 소울입니다. 어린이 영혼, 베이비 소울, 젊은 영혼, 영 소울, 성숙한 영혼, 머추얼 소울, 노인 영혼, 올드 소울입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영혼의 나이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아기 영혼, 인펀트 소울은 말 그대로 신생아이기 때문에 생존이 목표예요. 순수하죠. 하지만 강인하지가 않아서 성숙한 영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유아기 영혼은 때로 순수하지만 또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고 이 유아기 영혼들의 행동은 주로 본능과 욕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죠. 어린이 영혼, 베이비 소울 단계에서는 규칙, 구조,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규범과 도덕을 배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질서와 권위를 중요시하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이 어린이 영혼들은 사회적인 통합과 집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중요시하고 변화보다는 전통을 선호하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이나 사회가 규칙을 만들고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젊은 영혼, 영소울은요. 대한민국이 이 영소울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성공, 성취, 자아 실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단계의 영혼들은 경쟁적이고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이 젊은 영혼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시험하고 이 세상을 자신의 무대로 삼고 있어요. 젊은 영혼은 지위와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자, 유명인,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사람이 보통 젊은 영혼 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성숙한 영혼, mature soul은 내면적 성장과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는 감정의 복잡성과 대인 관계의 깊이가 증가합니다. 성숙한 영혼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들은 종종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와의 조화를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어린이 영혼은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젊은 영혼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에서 살고 싶어 했다면 성숙한 영혼은 조용한 곳에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성숙한 영혼은 돈, 명예가 아닌 정신, 의식, 초월적 단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지점에서 창조성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학과 예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빈센트 반 고흐나 헤밍웨이가 성숙한 영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정신적 혼란과 분열을 겪으면서 내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영혼, 올드 소울은 이전 단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삶의 진리와 연결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면의 평화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고 물질적 성공보다는 영적 만족과 자아 실현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게으르게 보일 정도로 느긋한 면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기술을 한번 배우면 과거 생에서 이미 익혔던 것이기 때문에 금세 배우기도 합니다.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수해줘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사회의 기준에서는 부적응자나 실패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워렌 버핏처럼 세계적인 거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워렌 버핏의 검소함은 올드 소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영혼의 단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젊은 영혼에 해당되는 인구가 많은 국가예요. 젊은 영혼은 성숙한 영혼과 노인 영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돈 없이 괜찮나? 이런 시각으로 보겠죠. 그것을 넘어서 압박하거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혼의 단계 개념 덕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와 경력에 비해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좁은 시야와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 나이지만 존경할 만큼의 인품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혼의 나의 개념이 이해하게 해준 거죠. 여기서 확장된 깨달음은 육체 나이가 아닌 영혼의 나이 차이로 궁합이 맞거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이와 환경이 맞지 않음에도 잘 지내는 경우는 영혼의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영혼의 단계가 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영혼의 단계에서 배워야 할 것과 의무를 하고 있을 뿐이죠. 영혼의 나이 5단계는 발견의 단계, 성장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 적용의 단계, 통합의 단계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해야 될 임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각자 자기의 단계에 충실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타로 상담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고 이 개념이 큰 도움이 됐어요. 롭상 람파의 책의 대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상에서 마지막 생을 영위하는 경우는 불운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지상에서 마지막 생이라는 것은 노인 영혼, 올드 소울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내 현생이 지독하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번의 생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소울님은 어떤 영혼의 나이인 것 같으세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큰 그림으로 이번 생의 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의 원카드 제네럴 리딩은 나의 영혼의 나이입니다. 그 전에 이 내용에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원카드 제네럴 리딩 주제는 나의 영혼의 나이입니다. 영혼의 나이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눈에 들어오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1번 교황, 성숙한 영혼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정신, 영혼,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혼란스럽고 적응이 어려운 부분을 초월적 공부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어요. 철학이나 예술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고요. 나만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게 된다면 그곳에서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2를 선택하신 분, 태양, 어린이 영혼이에요. 혼자서 있으면 외로움을 탈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조직이나 직장에 속해져 있으면서 생활을 하면 좋고요. 변화가 심한 곳이나 기존의 틀을 깨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는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안정만 추구하다 보면 주도적인 삶을 놓칠 수 있거든요. 3을 선택하신 분, 전차, 젊은 영혼이에요. 삶에 열정이 넘치고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많은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와중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성공을 했으나 건강과 사람을 잃을 수도 있으니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4번, 은둔자, 노인 영혼이에요. 물질적 성공보다는 영적 만족과 자아 실현을 더 원하는 사람이에요. 삶을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느긋하게 살면서 내면과 무의식에 집중하고 싶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영혼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오기만 하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시작이 늦거나 시간이 없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이미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5를 선택하신 분, 0번 더 풀, 유아기 영혼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순수한 모습에 반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려고도 해요. 생존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태연해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아요. 귀인복을 타고난 사람이에요.